네, 내부구조 서명을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미에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신 경과를 말씀드리고 공공 아리백, 기업 아리백, 도민 아리백, 산업 아리백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찾아가는 설명회 아리백 매칭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산업 입지과는 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12월에 개정할 경기 아리백 산업단지란 태양광, 친환경 모빌리티 육성, 그린 에너지 도입을 컨셉으로 한 특화단 내년 상반기에 보상, 공사 특히 산업단지 면적의 30%가 화성에 있습니다. 경기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27,607개 기업이 있는 도시 각각 생활에 그게 적용되고 또 우리 관공서에서도 하루빨리 이걸 적용하여 경기 아리백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농무협약시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 더 무한한 지난 저희 시장님하고 특히 이번에 저희들 제가 부셔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900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입니다. 네. 경기도 상인의 날 1회 행사를 화상에서 했는데, 예. 우리 정치장께서 이제, 시회가 있으셔가지고 못 오시게 이제, 오베르키 뵙게 돼서, 예. 달렸어요. 제가 우리 31개 시장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정치장 환영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화성 신구가 99만 8천이라고 그랬대.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2천 명만 네. 늘어나면 1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달에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이번 달 12월 초. 네, 넘 그래서 이제 예. 저. 25일 날. 그 행사가 예, 그 화성심이 100만 예, 예. 그 행사군요. 예, 예. 네, 축하합니다. 그 경기도에 100만 넘는 특례시가 3개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네 번째로 그러면 특례시 예. 요건을 채우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100만원 특례시가 지역별로 4개 있는데, 예. 그죠? 예. 창원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에 이제, 예. 그 특례시를 우리 화성시가 그 발생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시한 대표께서 우리 저 화성 시민자분께 축하해서 먼저 드리고요. 예. 저는 한 나라의 흥망사나 경제 또는 자본주의 역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비슷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쇼트트랙에서 이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평평한 그 트랙은 비교적 세계 경제가 어떤 경제 질서에서 이제 편안하게 갈 때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20년 동안 우리가 자본주의의 그 황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나 국제 경제나 한 나라의 경제가 코너업을 돈다는 얘기는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나갈 수 있느냐, 뒤처지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그런 경우가 저는 꽤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연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려고 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어쨌든 그 코너업을 돌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또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초고속 인터넷망 까는 우리 정책의 큰 결정의 전환을 한 것도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돌고 있는 코너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변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 적에도 이 문제라든지 또는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정면으로 빨리 부딪히고 네. 오히려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유경제도 그랬고 사회적 경제도 그랬고 기후변화 문제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쇼트트랙 선수가 코너
좀 불편하다면 거기 안 뛰겠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한국 경제와 대한민국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김현지 과장이 잘 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미 지난 4월에 경기 알리백 선언을 했고 그 중에 특히 알리백은 저희가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산단, 도민, 공공. 그래서 공공은 저희가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청에서는 일회용 컵 반입 금지를 해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됐고요. 그저께부터 경기도에서는 저녁에 야근으로 배달되는 음식에 대한 일회용기도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모든 전 세계 경제가 슈트랩을 비유로 하자면 코너옥을 돌고 있는데 이 코너옥에서 그 코너옥 도는 게 불편하다고 우리가 앞서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후행적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 낮췄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대부분을 미는 등 코너옥을 도는 한국 경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못된 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했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단, 저희 경기도에 약 200개 산단 중에 50개에 해당하는 산단에 대한 산단 아리백 선언을 평택에서 했던가요? 평택에서 이미 했습니다만 그때 그 50개의 산단은 기존 산단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은 우리 그 화성 시장님과 또 우리 화성 도시공사 사장님 또 우리 하나솔루션 신 대표님 모시고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알리백 선언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산단인데 그중에 기존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우리가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권고해서 적극 전환시키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축이라면 두 번째 축은 오늘 우리 이 협약하는 것처럼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은 태양열 또는 수소에너지원을 포함해서 100% 아리백 산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재생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뭐 고사지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이상입니다. 인구도, 경제 규모도, 투자도, R&D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와 같이 중요한 코너를 돌고 있는 전 세계가 돌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가장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같이 관심 갖고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